안녕하세요. 호주 AK 부동산 대표 손한나입니다. 여러분들, 호주에서 부동산이 점프를 했었던 큰 축이 있다면 저는 과감하게 올림픽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56년에 멜번에서 올림픽을 하고 그 전후로 해서 멜번 부동산이 많이 올랐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드니에서는 아무래도 2000년 올림픽이 획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드니 올림픽 이후에 얼마나 많이 부동산 가격이 뛰었는지는 시드니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호주에서 앞으로 올림픽을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지원을 한 도시가 있죠. 그게 바로 브리스베인이죠. 자, 올해 벌써 작년이 됐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도쿄 올림픽이 이제 딜레이 되면서 과연 이제 올해 우리가 올림픽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32년에 브리스베인에서 반드시 올림픽이 열어질 거라는 그런 긍정의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브리스베인의 부동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뛸 거라고 다들 예측들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지금 나오는 모든 자료들이 다 얘기하는 가장 최고의 시장 중에 하나는 바로 브리스베인 시장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 다들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아파트보다는 또 하우스가 더하다라는 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면 무조건 다 하우스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의 그 가족 구성원의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직장이랑 또 얼마나 가깝냐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다 보셔야지, 무조건 하우스라 그래서 하우스는 아무래도 도심 한복판보다, 그다음에 편의시설보다 떨어져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우스를 찾으실 수는 또 없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지, 여러분들이 그런 부동산 시장 전체를 조금 알라 그러실 때, 가장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되고, 공부하셔야 되는 게 바로 개발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그동안에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개발 계획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1월달 연초고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따끈따끈하게 브리스베인의 탑 20, 20개의 새로운 브리스베인의 개발 계획들에 대해서 발표된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 화면 같이 보시죠. 자, 첫 번째 거는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들, Greater Springfield입니다. 이게 지금 가장 대규모 프로젝트예요. 여기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88빌리온 달러가 들어갑니다. 88빌리온 달러의 대규모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여기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지는데 이총 면적이 여러분들 268만 5,600 스퀘어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에 앞으로 얼마만큼의 주거 공간들이 들어오냐면 여러분들 14만 명이 주거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가 엄청나게 발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어느 지역이든지 개발 계획을 보실 때 같이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일자리이기 때문에 2030년까지 여기가 앞으로 일자리가 얼마만큼 생길 거냐면 5만 개의 일자리가 앞으로 창출될 전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Greater Springfield는 여러분들 굉장히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 제가 한번 정도 언제 나를 잡아서 저희가 또 닥터 마하라는 분이 이 스프링필드를 전부 다 이거를 개발하는 시는 그 회장님이신데요. 그 회장님에 관한 스토리나 또 가능하면 제가 언제 한번 인터뷰를 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여기에 상업용도 들어가고요. 당연히 들어가고 거기다가 주거용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브리스베인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큰 대규모 프로젝트가 넘버원으로 뽑힌 게 바로 이 Greater Springfield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브리스베인에 사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스프링필드 조금 멀어 뭐 이러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이 프로젝트는 스프링필드는 CBD에서부터 남쪽으로 26km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드니랑
좀 비교를 한다 그러면 시드니는 뭐 카링바, 그 다음에 길포드 이런 정도가 26km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셔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탑 20를 하는 것 중에 첫 번째 탑 1이 바로 그레이터 스프링필드가 뽑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다른 동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크로스 리버 레일이고요. 크로스 리버 레일을 지나가는 역이 중요한데요. 이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0.2km 뿐이 되지 않고요. 이제 리버를 따라서 레일이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2024년에 첫 운행 예정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역들을 보면요. 엑시비션, 로마 스트리트, 알버트 스트리트, 울릉가바, 보거로드, 더튼파 이래서 바로 6개 스테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매일 18,500건의 차량 이동하는 거를 줄일 수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따라서 다니는 차량이 18,500개를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결국 이거는 시티에 그렇게 트래픽이 많아지는 거를 조금 차단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관련해서 지어지는 거에 투여되는 일자리와 또 플러스 이 지금 6개 서바브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다 합쳐서 일자리가 앞으로 2036년까지 9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전망이라고 합니다. 크로스 리버 레일은 이때까지 호주에서는 이렇게 강을 따라서 리버 레일이 생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멜번에 이제 리버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야라 리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야라 리버를 따라서도 이렇게 크로스 리버 레일만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브리스베인에 이게 다 되고 나면 2024년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나름대로 관광 코스가 될 거라고 저는 예견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버 3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저희가 따로 이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퀸스 워프입니다. 퀸스 워프는 저희가 판매하고 있고 불행하게도 한국분들이 그렇게 많이 사지는 못하셨는데 퀸스 워프는 원베드와 투베드는 다 팔릴 거 없고요. 지금 3베드 조금 남아있는 정도입니다. 자, 이 프로젝트는 내년 말 완공 예정이거나 혹은 2023년 초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 지어지고 나면 브리스베인의 그냥 맵 자체가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브리스베인이 이제 이게 다 되고 나면 아마도 야경이 가장 예쁜 곳 중에 하나가 뭐 시드니 야경도 예쁘고 멜번 야경도 예쁘지만 브리스베인 야경도 이거를 통해서 굉장히 예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퀸스 워프에 대해서는 제가 퀸스 워프만 갖고 따로의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거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버 4 보겠습니다. 넘버 4는 그동안 말도 많고 조금 지연되기도 했는데요. 프로젝트가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R&A 쇼그라운드가 전부 다 바뀝니다. 이거는 누가 이 프로젝트를 하느냐? 랜드리스가 하고요. 랜드리스는 저희 회사랑 같이 일하는 회사고요. 모두 다 규모가 $2.9 billion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위치는 바로 R&A 쇼그라운드가 지금 있는 곳, 바로 보헤니아입니다. 여기에 모두 다 어느 도시의 CBD에서 보헤니아는 CBD에서 2km도 안 되는 반경인데요. 어느 도시의 CBD에서부터 2km 반경에 22헥타르를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어벨리블한 도시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브리스베인이 갖고 있는 포텐셜이죠. 그렇죠? 22헥타르의 주상복합 프로젝트가 여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25번지 킹 스트리트 여러분들 제가 어느 때 말씀드렸는데 퀸슬랜드에는 이때까지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킹 스트리트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랜드리스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과감하게 킹 스트리트를 랜드리스가 아예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에 700세대의 주거 공간과 그 다음에 상가가 이미 이거는 완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2300세대의 주거와 그래서 오피스 공간이 개발 계획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안에 이미 엑시비션은 전부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박람회가 다 열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젝트 전체는
2025년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여기에 하고 있는 아파트들, 뭐 야즈나 이런 프로젝트를 저희가 팔아왔고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포텐셜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버5는요, 워터프론트 플레이스입니다. 워터프론트 플레이스는 모두 다 프로젝트 규모가 2.1빌리언 달러의 규모이고요. 이거는 호주의 부동산의 상업용 부동산의 롤 가장 크게 하는 넥서스가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바로 브리스베인 CBD에 여러분들이 가장 조금 브리스베인 CBD에서 가장 좀 돈이 많이 흐르는 스트리트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스트리트가 바로 이글 스트리트잖아요. 이 이글 스트리트에 이글 스트리트 피어하고 그 다음에 상업용 건물인 지금 워터프론트 플레이스가 전부 다 변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 바닥 면적은 9,000 스퀘어 바닥 면적이고요. 이것들이 전부 다 바뀌어서 49층 빌딩하고 43층 빌딩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식당, 공공 플라자, 페리 터미널 등이 들어갈 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산책로하고 자전거 도로도 지금도 있는데 이거를 더 확장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사하는 기간 동안 일자리가 1,000개가 새로이 창출된 전망이고요. 완공이 된 이후에도 일자리가 900개가 더 창출된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리스베인 라이브입니다. 저는 굉장히 브리스베인 라이브가 익사이팅한데요. 근데 이제 이 브리스베인 라이브는 워낙 우리가 코로나 전에서부터 했었던 거였기 때문에 이제 그러나 호주에서는 코로나를 지금 잘 잡기 때문에 외부에서 혹시 못 들어온다 손 치더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가 거의 확정이 돼서 이 발표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자료는 지금 바로 지난주에 다 새로이 모든 게 탑20으로 발표가 된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브리스베인 라이브는 2빌리언 달러가 들어가는 라이브, 그러니까 뭐 각종 이제 이벤트나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LA 라이브가 있거든요. 거기는 17,000석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4,000석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2024년 완공 예정입니다. 자, 이 라이브는 바로 어디에 세워질 거냐면 로마 스트리트 레일 야드 위에 바로 개발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00명 들어가면서 이 안에 들어가는 거가 락클럽, 멀티플렉스 극장, 그 다음 레스토랑, 바, 그 다음 대형 스크린, 원형 극장 등이 들어갑니다. 자, 다음은 넘버 세븐입니다. 세븐은요, 브리스베인 쿼터라고 해서 전체는 1빌리언 달러 규모이고요. 이거는 이때까지 프로젝트하고 좀 다르게 외국 펀드가 들어왔는데요. 대만의 샤이어 그룹이라는 회사가 진행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자, 300번지 조지 스트리트고요. 위치는 거기에 오피스, 상가, 그 다음에 주거용 아파트까지 전부 다 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미 2018년에 호주에서는 최초로 W호텔이 들어왔죠. 브리스베인에. 거기에 들어와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강변의 레스토랑, 그 다음에 유명 상가, 그 다음에 또 이제 합쳐서요. 40층 높이의 최신식 오피스 타워하고 82층의 최고급 주거용 아파트, 이게 바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진행을 했었던 스카이타워입니다. 스카이타워가 모두 다 컴플리션이 끝나지 않았는데요. 올해 전부 다 컴플리션이 끝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넘버 8입니다. 자, 그리피스 유니버시티인데요. 지금 현재 그리피스 유니버시티 마운틴 그라파 캠퍼스를 로마 스트리트 스테이션으로 옮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만 규모가 1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래서 2020년 9월에 DA를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학교가 모두 다 신규 건물이 들었으면 모두 다 총 55개 층으로 될 거라고 보고요. 이 중에서 15층, 15개 층을 그리피스 유니가 쓰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가 시설도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호주는 대부분의 도시들, 시드니나 또 멜본이나 브리스베인이나 뭐 다른 퍼스나 이런 데는 마찬가지고요. 다들 대학생들이 다들 이렇게 차가 많이 있기가 어려우니까 다들 굉장히 트래픽이 좋은 곳, 그런 곳에 대학이 위치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버 나인입니다. 넘버 나인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갈 바로 브리스벤 메트로입니다. 브리스벤 메트로는요, 전부 다 규모가 644밀리온은 카운슬에서 투자라고요. 연방에서도 서포트를 합니다. 그래서 연방에서 300만 밀리온 달러를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총 규모가 944밀리온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뭐한 8,500억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모두 다총 길이는 21km고요. 그래서 두 개의 철로로 되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라인 1과 라인 2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화면을 조금 보시면은요. 먼저 제가 라인 1을 조금 불러드릴게요. 라인 1은 앵마이 플레인스, 어퍼 마운틴 그라파, 그리피스 유니, 홀란드 팍 웨스트, 그 다음에 그린슬롭, 그 다음에 베란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섯 개 역에다가 제가 또 말씀드리는 요 나머지 다섯 개가 있는데요. 요 다섯 개는 메트로 라인 2하고 이게 같이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역이에요. 그 중복되는 역이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마터 힐, 그 다음에 사우스뱅크, 컬처럴 센터, 킹 조지 스퀘어, 그 다음에 로마 스트리트. 요 다섯 개 역은 메트로 라인 2에서도 중복되는 그런 역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메트로 라인 2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UQ 레이크스, 그다음에 보그로드, 그다음에 PA 허스피탈. 그리고 난 다음에 요 다섯 개 역이 중복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노만디, 그다음에 QUT 켈빈 글로브, 그다음에 헐스턴, 그다음에 로얄 브리스베인 위민스 허스피탈. 그래서 RBWH 이렇게 해서 여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해서 21개의 스테이션이 브리스베인의 메트로 라인 1과 2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되는 거가 아까 말씀드린 크로스 리버 레일이고요. 자, 그래서 모두 다 브리스벤 메트로는 라인 1과 라인 2로 이루어지고 그 라인 1과 라인 2의 모두 다 기차역은 중복되는 역이 있기 때문에 해서 모두 다 스테이션은 모두 다 18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빅토리아 브릿지가 그린 브릿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 메트로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아들레이드 스트리트에 새로운 터널 공사를 한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기차역을 개선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전부 다 업그레이드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인터벌이 굉장히 조금 더 좁아지는데요. 피크 타임에는 3분의 1 대가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신규 기차가 60대를 더 증설을 할 거라서, 그래서 각각 한 대씩에는 보통 한 150명 수용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50명 곱하기 60을 하게 되면 뭐한 9,000명이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가, 그래서 지금 브리스베인의 메트로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익사이팅해요. 왜 그러냐면 이때까지 이렇게가 메트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건 굉장히 익사이팅하죠. 그래서 이것들은 모두 다 2023년 완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브리스베인의 지금 각종 것들을 보시면 2022년 말부터 완공될 것들 뭐 이런 것들 2024년 이렇게 계획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서부터는 브리스베인은 굉장한 투자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버 10 보겠습니다. 넘버 10은요. 836밀리언 달러를 들여서 상업용 건물이 생길 80번째 N 스트리트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 누가 하냐면 바로 머베기 하고요. 머베기 언제 이거를 구입했냐면 2017년 말에 땅을 구입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바로 퀸슬랜드에서 큰 금융회사죠. 바로 썬콥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2022년 완공 예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해서 탑 1에서부터 탑 10까지를 봤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규모를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건데 규모들이 전부 다 얼마만큼 자금이 투여되느냐에 따라서 넘버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오늘 일단 일부러 넘버 1에서부터 10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른 화면에서 저희가 넘버 11에서부터 20까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